241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242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경찰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243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교사입니다. 3번 경찰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244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약사입니다. 2번 교사입니다. 3번 간호사입니다. 4번 요리사입니다. 24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경찰입니다. 2번 의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택시 기사입니다. 24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가수입니다. 2번 군인입니다. 3번 교사입니다. 4번 의사입니다. 24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경찰입니다. 2번 의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택시기사입니다. 248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승무원입니다. 4번 은행원입니다. 249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250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사입니다. 251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252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방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도서실입니다. 253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장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식당입니다. 254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장입니다. 2번 학교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255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교실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사무실입니다. 4번 지하철입니다. 256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극장입니다. 2번 도서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미용실입니다. 25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식당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극장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258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주유소입니다. 2번 주차장입니다. 3번 돼지우리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259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도서관입니다. 2번 대사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소방서입니다. 260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기차역입니다. 3번 지하철역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261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병원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학교입니다. 262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극장입니다. 3번 도서관입니다. 4번 운동장입니다. 263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경찰서입니다. 2번 소방서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기차역입니다. 264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은행입니다. 2번 식당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지하철역입니다. 265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영화를 봅니다. 2번 편지를 붙입니다. 3번 여권을 만듭니다. 4번 음식을 먹습니다. 266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항입니다. 2번 기차역입니다. 3번 택시 승강장입니다. 4번 버스 터미널입니다. 26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국제공항입니다. 2번 지하철역입니다. 3번 택시 승강장입니다. 4번 버스 정류장입니다. 268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서점입니다. 3번 회사입니다. 4번 극장입니다. 269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돈을 찾는 곳입니다. 2번 책을 파는 곳입니다. 3번 영화를 보는 곳입니다. 4번 편지를 붙이는 곳입니다. 270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공장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약국입니다. 271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찾습니다. 2번 음료수를 삽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전화 요금을 냅니다. 272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과일을 파는 가게입니다. 2번 축구를 하는 운동장입니다. 3번 닭을 기르는 양계장입니다. 4번 머리를 자르는 미용실입니다. 273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버스를 탑니다. 2번 자전거를 탑니다. 3번 택시를 기다립니다. 4번 지하철 표를 삽니다. 274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찾습니다. 2번 집을 구합니다. 3번 영화를 봅니다. 4번 편지를 붙입니다. 275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약을 살 수 있습니다. 2번.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4번.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습니다. 276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지하철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2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3번.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곳입니다. 4번. 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27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1번. 담배를 피우는 곳입니다. 2번. 안내를 해주는 곳입니다. 3번. 돈을 바꿔주는 곳입니다. 4번. 비행기 표를 파는 곳입니다. 278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집을 살 수 있습니다. 2번. 돈을 바꿀 수 있습니다. 3번.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279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집이나 방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등산할 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3번.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나 소포를 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280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번. 자동차를 빌려주는 곳입니다. 2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3번. 여행 갈 곳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4번.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파는 곳입니다.